있죠. 이거 바로 이것이죠. 오늘 그 다리 밑에 한번 가보려고. 다른 데 가려고 하다가 말 자리 있으면 하고요. 자리 없으면 동방파제를 가고. 자리 있을지 모르겠네. 오늘 수원이 그래도 다행히 안 떨어지고 지금 유지는 되고 있다거든요. 잘하면 오늘 뭐 거기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오늘 도시어부 촬영 들어오는데 그래도 오늘은 어제보다 물때가 더 좋으니까 나올 확률이 더 좋겠죠. 이상하게 도시어부 걱정이네. 방송에 물고기가 잡냐 안 잡냐를 걱정해야 되는데 이건 큰 놈을 잡고 나가야지. 그래도 좀 취하도가 좀 알려지고 해야 되니까. 원투 아니야? 지하지. 여기로 가시면 그럼 지금 이사장이 혼자인데 지금? 잠깐 보고 올게요. 그럼 동으로 가야 되겠다. 사람들이 있다. 딱 다리 밑에 두 분이 오셔갖고 네 대를 두고 나갔어요. 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캠낙새끼 핫도그 떨립니다. 오늘은 10월 2일 팔몰입니다, 여러분들. 아,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내양에 있는 저희가 이제 일명 붙인 38 포인트라고 해서 38이라고 숫자가 써 있거든요. 동방파제 내양 포인트에 와 있습니다. 자, 오늘 수원도 계속 22도를 유지돼 갖고 다른 곳을 갔는데 오늘 명절이라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셔 갖고 뭐 다리 밑에 가보려고 그러니까 다리 밑에도 사람들이 있고 다 있어요. 동방파제 끝에도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포인트가 큰 것들이 많이 터져서 제가 낚시하기 위해서 제작한 게 있는데 명절 끝나고 도착하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사용할 로드는요, 레드펄스의 GP7-500, 그리고 옆에 거는 레드펄스의 BP7-500. 이는 레드펄스의 BR-803고 라인은 썬라인 16호, 그 다음에 65 봉돌 와이어 케이블라 직결반을 사용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뿔소라 미끼 사용할 거고요. 한쪽은 성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캠낙새끼 좋아요, 구독.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 네. 새! 까꿍! 쟤 왜 또 여기 왔어? 먹을 거 없어? 새와 물고기는 천적이라 그런 게 있으면 부정 타는데. 돌도 안 나와. 나중에 와. 돌도 오면 뱀을 잡으면 와. 김치 바라게 먹으려면 명절엔 라면 이제. 됐어. 됐었고. 자, 그럼 다 됐습니다. 맛있게 여러분들 라면 먹으면서 또 낚시도 할게요. 맛있겠죠? 자, 그럼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한 입 파 있어. 오! 일곱째! 일곱째! 오! 뜬다! 일곱째! 그래, 와라 와라! 자, 여러분들 왔어요. 좀 많이 흔들렸어. 봤지? 잡아내야지.
미쳤나 봐. 얘. 미쳤어? 여기 내다가 있어. 죽었다고? 어? 근데 와. 미쳤나? 뭐야? 와 그런데. 물고기 달렸어? 뭐야? 씨. 뭐야? 뭔데? 우와. 뭔데? 누군가 봐. 뭔데 이렇게 심했어? 뭔데? 문어 같다고? 문어인가? 뭔데? 문어가? 뭐야? 문어. 어? 문어? 있어! 우와! 우와! 와 있어 저기 박어특이네. 어 어떻게 내려가야 돼? 있어 저기 있어. 어떻게 누가 들어간다? 어떻게 내가 잡고 있을까? 내가 잡고 있을게. 자 이거 내가 어떻게 들고 있을까? 야 낚시대 낚시 못 될 거야. 자 빨리 갔다 와. 빨리 내가 보이면 밑에서 찍을게. 밑에 내려가고 있어. 있어. 오, 동동 친다. 오, 물이 빠지는 거 아니야, 정바? 정바 물 겁나 무서워하는데, 물 속으로 들어간다. 옷 다 젖겠다. 어우 춥겠다. 물속으로 앉아 입수네 입수. 우와 나왔다 문어. 문어다. 문어다. 자 그럼 봅시다 얼마나 큰지. 옵니다. 아 돌돔이면 좀 좋은데 문어 올라왔어. 문어 저 어쩐지 입질이 문어 왔다. 왔어 문어. 얘네 들어봐라. 우와 문어 사이즈 멋있어. 우와 문어 올라왔습니다. 우와 우와 박수. 큰 문어 올라왔네요. 우와 사이즈 좋다. 사이즈 좋아. 아 물에 들어가서 너무 다 젖었지. 다 젖었네. 원래 물 무섭지. 오늘 얘가 여행해 먹읍시다. 어 내 반을 쳐. 오늘 얘 해먹자고? 어. 얘를 뭐 해먹어? 문어볶음? 문어볶음, 문어숙회. 아. 얘 깨끗해. 통발문어도 아니고 냄새도 하나 안 나네. 원천낚시에서 문어 올라왔어요, 문어. 아, 그래서 우와. 내가 얘기했잖아. 이건 생각보다 무겁다고. 그러니까. 어? 겁나 무겁게 올랐어, 문어. 어, 이거 내가 그래서 문어 거 같다 그랬지? 야 반은 여러분들. 숙회, 반은. 잡았습니다. 매운탕 해먹자고? 여러분들. 아, 매운 볶음? 예, 여러분들 잡았어. 자 이렇게 잡았어. 우와 대형 문어다. 우와 잘 잡아라. 예 네, 잡았어. 우와 이거 여러분 제대로 들어야지 듣는 영상이 없어. 우와 잡아냈습니다. 아이 구독자님 어서 오세요. 우와 완전 들러붙었다. 아, 얘 머리 뒤집어서 내장 제거해야죠. 이거 잡았어, 오늘 이거. 대형 문어, 원투로요. 야, 혹시 여기 찬물에 헹궈야 되니? 어? 아니, 그 한번 찬물에 담그면 될 것 같아. 치워줄게요, 다음 단계는 이건데. 이거 하나 큰 거 형 비닐봉지 잡고. 안돼 풍자. 아. 장갑 꼈는데도 뜨거워. 어, 비닐봉지 잡고. 형님 드리게. 와 맛있겠다. 한번 보여드려요. 우와 푸짐하다. 이거 다 볶음할 거야? 볶음하면 너무 많지 않니? 아니 냉길 것도 한 번 더 해먹을 수 있어요. 그니까 되게 많은데 아직도? 어. 문어볶음이 이만큼 들어가니까 거의 문어볶음이라고 보시면 되죠. 깻잎 필요하니?
그리고 마늘 다진 거 한 스푼이거든요. 청양고추 지금 한 10개 넣고, 중요한 건 청양고춧가루가 겁나 있다. 와, 이게 맛있어. 여러분들 그럼 맛있게 먹을게요. 아, 이거죠. 바로 이것이죠. 이거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이거죠. 유교동 낙지 볶음냉이. 반찬은 뭐 여러 가지 써서 여러분들. 왜 엄마 등을 왜 치고 있어? 와, 이렇게. 맞지, 맞지. 이렇게 먹어야지. 잘 먹겠습니다. 집사람하고 가끔 낙지집 많이 가는데. 왜? 이건 네 못 먹어, 문어. 양념해 놓은 거야. 발 치워라. 발 치워라, 임마. 비벼먹어. 비벼먹어. 나 비벼먹어. 매워. 매워. 맛은 기가 막히지? 맛은 기가 막히는데 너무 매워. 이걸 나보고 먹으라고? 유동집 가면 다 이랬어. 여러분 문어 익숙해. 끝장나죠? 아까 손질본 거. 자. 초장보다는 기름장이다.